안녕하세요, 준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썸 스테이션 고속 충격입니다.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충격기가 아닌 케이블이 장착된 테이블용 고속 충격입니다. 동시 출력 최대 240W 출력이 가능한 GaN 질화갈륨으로 제작된 고속 충격입니다. Type-C 단자 4개와 USB 단자 2개까지 총 6개의 단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단독으로 사용 시 최대 출력은 각 단자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. 후면에는 단자별로 출력 수치가 표시되어 있고, 프리볼트 제품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거치대와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데, 한국 버전으로 국내 플러그와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. 물론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, 거치대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어디에 올려놓아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은 충전 상태와 충전 속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디스플레이 케이블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. 이 제품에는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반 케이블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느 단자에 연결해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출력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, 단독으로 사용 시 최대 140W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. 1개부터 최대 6개의 제품을 충전할 수 있으며, 개별 출력뿐만 아니라 현재 총 출력 와트까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여러 개 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은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, 기존 제품들은 충전 중 다른 제품을 연결하면 총 출력 속도를 다시 계산해서 전원이 끊겼다가 재연결되는데요. 이 제품은 충전 중인 제품들의 연결이 끊기지 않고 자동으로 인식해서 출력됩니다. 책상에서 동시에 여러 개 제품을 충전할 때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. 한 개의 충전기를 통해 깔끔하고 충전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런 1m 케이블보다는 50이나 25cm의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더욱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상단을 보시면 야간 사용을 위해 터치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디스플레이의 밝기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간편한 터치를 통해 디스플레이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. 어댑터의 모양 때문에 플러그에 연결할 수 없을 때나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옆에 놓고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